작가야 작가. 한인 작가. 저작권이 있다니까 자꾸 되시네. 우리 대표이사님은 열심히 피아노를 해야 되는데 이름도 어떻게 비슷해? 울릉도에서 연락 왔다면 전체하십시오. 네, 하나윈 거사무소 홍보 대사 홍보 이사님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시는 분 있어요. 명함 주고 가시는 분 중에 뭐 어디 어디 이렇게 하면 진짜 연락 왔다고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 전화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울릉도 오동항. 11시간이면 들어와서 이제 하면 12시에 도착해서 1시에 출항을 하죠. 먼저 있던 배가 아까 먼저 있다고 해서 독도에서 배가 하나 먼저 있다고 그랬죠? 울릉군 배가 먼저 갔어요. 12시 이제 10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순복음 주사랑 나눔교회 우리 백권일 감사님께서 식사에다가 약간 해삼이라든가 있으면 좀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부족하지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식사 기도는 신선아 주변 회장님이 해주실 건데요. 포함해서 해주시고 그 전에 우리 미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변 먹는 거에 박수를 치시는군요. 살기에서 먹으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저도 그래요. 어디 여행 가셔서 드시는 것만 잘 드셔도 참 기억이 많이 남죠. 근데 아까 저한테 부탁하신 모자 부실하시는 오늘 한번 제가 식당 가서 확인해보니까요. 모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셔서 확인이 안 된답니다. 지금 시간이 되시면 요 바로 옆이니까 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있으면 챙겨 놓는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배터리가 다 됐어 벌써. 이걸 못하니까 두 개도 찾느라고 깜짝아 버리네. 와이파이를 꺼놔. 와이파이를 꺼져 있네요. 와이파이 끄고 가면 자동밝기 체크 해제 시켜주고. 아 자동밝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 자동밝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동 인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아, 자동 밟기. 아, 그걸. 자, 하십시오. 아, 이거 저기. 짐 닦고 좀 계셔도 지금.